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vs 바이든 미국 대선 충격의 토론 결과 피트 민주당 미셸 오바마로 교체. 그 우리나라 대선 토론하고 미국 대선 토론하고 사람은 틀린데 똑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주고 봤잖아요. 전 제일 웃겼던 게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물었는데 그게 원래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공격을 하고 끝내버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턴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 전에 앙금 있던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 뺐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후가 어떠냐고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그 전에 바이든이 공격을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답변을 안 듣고. 계속 똑같은 공격하잖아요. 뭐 배우랑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안 했다고. 그리고 맨날 뭐 이민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마약쟁이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기후 협약에 대해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랑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끔찍합니다 하고 그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나라 토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저거 근데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대통령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전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 그냥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어떻게 뽑아야 되는 것인가. 자, 이게 이번 연도는 선거의 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선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선거인데 일단 약간 동남아시아에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지금 연말로 갈수록 지금 그 선진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선거들 있죠. 지금 영국이 EU에서 나가버렸잖아요. 혼자 섬나라라 나갔는지 혼자 뛰쳐나갔어요. EU 싫다고. 유로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 허리를 꼿꼿하게 피고 다니는 게 자존심 때문에 허리를 안 숙여요. 이게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영국이랑 프랑스 선거가 있고 마지막에 대미를 이제 미국에서 장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거 솔직히 푸틴은 빼야죠. 이거 이게 선거가 아니죠. 이거. 이거는 선거 그냥 통과되는 거고. 자, 여기에 지금 파키스탄도 있고 저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인도 모디 총리도 있네요. 근데 이거 약간 이게 언론이 뭐 편향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론에서는 약간 이 극우로 표현하는 극우 정당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이게 좌쪽에서 보니까 극우라고 왜 이 기사를 다 그렇게 쓰냐고 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우쪽으로 가까운 그쪽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롱이 중도로 당 하나 없이 그냥 단독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중도 대통령인데 지금 그 극우 정당한테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마크롱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냥 빨리 조기총선 하자. 안 되죠, 그냥 조기총선. 그래서 또 지금 여기서 변화가, 그쵸? 완전 지금 그 마크롱이 힘을 잃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있고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바이든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오바마 부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후보를 중간에 교체한다는 거는 또 엄청난 그 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민주당 진영 쪽에서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감기에 걸린 거를 감안해달라고 하지만 감기에 걸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평상시 상황이라도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뒤로 가봅시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돈이 많으면 당선이 되거든요. 이게 그 역전됐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갔던 그 대선 캠프 자금을 트럼프 대선 캠프가 다시 역전했다. 그리고 1인 최고 금액, 그 누구죠? 100만 원짜리 돈 많은 사람이 1인 기부액 최고를 찍었어요, 트럼프한테. 지금 돈이 역사상 최고로 많아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지금 언제요? 2015년도,
2015년, 16년도에 4.5 빌리언 달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자산이 깎여 나가면서 이 트럼프의 머리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그림에. 근데 다시 여기 치솟으면서 지금 5.7 빌리언 달러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자금력, 결국 대선은 돈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이깁니다. 캠프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헤일리도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헤일리가 돈이 계속 거쳤으면 끝까지 해봤었는데 돈이 이제 안 거치기, 헤일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돈을 대겠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나갔죠, 헤일리가. 이제 트럼프가 돈이 많아졌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돈이 많았냐. 상장을 시켰잖아요, 또. 주식을 상장을 시켰어요, 또. 그 주식 상장된 걸 볼까요? 자기 그 소셜미디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웃긴 게 트위터에서 저 김질을 시켰잖아요. 아, 요거 수치로 나타낸 건데 지금 5.7 빌리언으로 이 트럼프가 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가 지금 해입니다.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아예 만든 거, 만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상장자금 땡긴 거, 그 효과가 컸다. 그 트위터에서 퇴출당하셨잖아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퇴출당하고 계정도 금지시켜버렸는데 그랬더니, 아, 됐어, 그럼 트위터 니네 알아서 해,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들었어요. 상장까지 시켰네요. 상장된 것을 보시면은, 상장된 거를 보여주세요. 상장된 거를 보면은, 예. 상장에서 돈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상장에서 그렇게 돈이 많아졌는데 1등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더 많아요. 이 민주당의 이 주지사인데 이 주지사 일리노이 주지사예요. 근데 제이 로버츠 프리츠커라고 이 사람이 그 하얏트 호텔 리조트 보유한 프리처크 가문의 일원인 JB 프리츠커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보다 돈이 더 많아, 이 사람. 그리고 트럼프도 트럼프 재단에서 호텔 운영해서 돈 번 사람이잖아요. 야, 이거 미국은 호텔 주에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렇죠? 하얏트 호텔에 투자하던가, 메리어트 호텔에 투자하던가. 그 어쨌든 간에 상장까지 시켰고 돈이 가장 많으나 아직 일리노이 주지사보다 정치인 중에 돈이 많지가 않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소셜미디어 그 주가가 더 오르면은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일리노이 주지사가 많고. 자, 트위터에 대항해서 만든 것 중에 지금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키면은 많이 뜨는 게 이게 뜨거든요, 이게. 스레드가. 그래서 지금 얘가 가장 추격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만든 트루시 소셜. 요것도 지금 다섯 개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블루스카이랑 스피리랑 아스토돈. 이런 것들이 지금 트위터를 추격하고 있는 5인자. 여기에 트럼프도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 키우면은 대선 자금도 많아지고 아까 정치인 중에 자금 1위가 될 수가 있다. 돈이 많아지면 일단 그 점점 그쵸? 연말로 갈수록 승부의 추가 기울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게 나오는 거죠. 아까 그 무슨 건강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없더라도 이게 지금 심각해요. 자, 아이젠허 대통령은 사실 아, 좀 오래되긴 했지만 3년 차에 지지율이 72.1입니다. 케네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직도 암살범이 누군지 안 알려졌어요, 이거. 그렇죠? 오스왈튼 죽었고. 61.8이 나왔습니다, 케네디가 암살 직전까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이든 전에 제일 낮았던 바이든이 겨우 살았어요. 바이든보다 살짝 낮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집권 3년 차에 37.4가 나왔거든요. 부시가 59.6이 나고, 자, 오바마도 44.5예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트럼프가 42였습니다. 바이든이 42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토론 보면 그렇잖아요. 토론 보면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당신이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둘이 누가 최악인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카터 37.4 빼고 그다음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트럼프랑 바이든이에요. 집권 3년 차 지금 지지율이 40% 겨우 넘거나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런 지지율일 때 재선을 했느냐 마느냐 보면은 확실히 나오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못했어요. 3년 차에 40%에서.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바이든이 이거에 따르면 힘들죠. 자, 72.1.
뭐 이 여기에는 지금 사실 그렇죠? 케네디는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된 거니까 빼야 되는 것이고 자 여기 트럼프가 아니죠. 여기에 그래도 40% 중반대가 되면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오바마가 3년 차에 44.5였는데 재선에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 40이 39.8, 37.4, 지미 카터까지 이 세 개, 지미 카터 빼면 아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맞죠, 둘이?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이 지금 40% 밑에 점유율 가지고는 지지율 가지고는 재선은 힘들다는 얘기죠. 건강 빼고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이 민주당원 공화당원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어떤 산업이 더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쳤을 때 공화당이 되냐, 저 민주당이 되냐, 그게 아까 풍력 얘기 나온 게 스코틀랜드 그 해변가에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열이 받는 거죠. 옆에 풍차가 돌아가서 자기가 샷을 하는데 거기 토론회에서도 나왔잖아요. 바이든은 50야드도 못 친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나도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에 풍차가 돌아가니까 자 시끄러운 거야. 티샷을 해야 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자기 골프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원이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트럼프 바이든도 움직이는데 자 뒤로 가보면 어떤 산업이 제일 유명할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제일 밑에 들어가면 오토모티브에서 큰 차이가 나요. 여기서. 전기차 말고 그냥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왜냐면 여기 민주당원의 관심도가 19%인데 공화당원은 36%예요. 그러니까 뭐가 융성하겠어요? GM이나 포드 같은 게 융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스토랑은 그냥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차이 나죠. 제조업. 제조업에서 민주당 27%, 공화당 53%예요. 그러니까 왜 맨날 트럼프가 그 러스트벨트 그 쇠락한 지역, 공업 지역 가가지고 왜 맨날 그 미국을 다시 강하게 그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뭐 디트로이트 철강지대 가서 뭐 이런 거. 제조업이 공화당이 되면 제조업이 부흥을 합니다. 서비스업 같은 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트럭킹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트럭킹. 그러니까 막 먼지 나고 트럭 막 큰 거 막 삽으로 파고 캐터필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공화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네 밭이니까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아, 워낙 지금 관심 많으니까. 자, 테크놀로지는 민주당이 44%, 공화당이 36%입니다. 물론 무슨 엔비디아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걸 뚫고 나가고 이러겠지만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에서 공화당원의 관심이 훨씬 더 많으며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가 표밭이니까 거기를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관세입니다. 요즘 중국, 미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까 뭐 전기차 얘기 막 나온 건데 2018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비해서 지금 바이든이 이거를 완전 땡겨 올렸거든요. 전기차 관세를 2024년에 100%로 올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올렸죠. 모든 걸 다 올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반도체도 25%에서 50%로 올렸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강화를 한 건데 이거 누가 시작했냐 이거? 이거 트럼프가 시작한 겁니다. 이거.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트럼프고 이걸 여기서 지금 저기 관세를 부여한 것도 저기예요. 우리나라한테 주한미군한테 돈 더 내라고 한 것도 트럼프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돈 조금이라도 더 내는 거 싫은 거예요. 너네도 똑같이 내던가 아니면 빠지던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예, 이게 수정헌법 301조를 그 저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저거를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저건 깨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 주가 한번 볼게요. 뭐 이건 아직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워낙 그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다시 이제 지지도가 높아지면 이거 오를 수가 있겠죠. 주봉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 월봉은 저희 상장했을 때보다 아주 밑에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은 얼마 안 되지만 네,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또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그 토론을 보면서 약간 트럼프가 유리한 부분이 좀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그냥 트럼프가 만든 소셜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의 주가를 봤는데 이거 말고 트럼프가 토론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친 트럼프 기업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그 실적 발표가 싹 다 비어있는 주예요.
굵직굵직한 강들이 다 했거든요. 그거를 안 본 것들을 리뷰해도 좋지만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대선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친 트럼프 관련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평. 미국 대선 테마주 개봉 박두!